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 3분의 1 컷오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현역 의원 절반가량을 물갈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. 그런데 김영우 공천관리위원장은 50% 이상을 교체하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라고 했습니다. 대구 경북 지역에는 눈물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도 했습니다.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김형호 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현역 의원을 50% 이상 물갈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. 한국당이 설정한 컷오프 비율 33%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지금은 바꾸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했습니다. 특히 한국당 우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 물갈이를 강조하면서 사형수 심정으로 TK의 눈물의 칼을 휘둘러야 하는 게 내 운명이라고 했습니다. 21대 국회에서만은 정말 이제 물갈이 판갈이가 되는 국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야 한다 생각하고.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의 수를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. 당내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전체 9명 중 3분의 2나 되는 6명의 외부 인사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.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공천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. 특별히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 아주 핵심 방점을 두고. 김 위원장은 설 연휴 전까지 공관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김정우입니다.